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세대의 이승우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 연구위원 중에는 수석연구위원이 되려면 네. 그건 이제 일반 보통 연구위원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보통 몇 년쯤 하면 앞에 수석 이런 거 달아줍니까? 보통 일단은 근무 경력이 한 두 자릿수 이상은 돼야지 되고요. 아, 최소 10년? 네. 좀 빠른 경우는 그 정도고요. 예. 뭐 큰 대과가 없는 대과 이상은 없어야? 없으면 보통 한 15년 정도는 이제 15년 정도. 증권사 한 번 친구가 전화가 왔는데 수석이면 수석위원이면 엄청난 거다라고. 네. 근데 연구소 일반 연구사랑은 좀 다르니까 컨셉이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도 가끔 인터뷰하면 뭐 이승우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뭐 하든가 아니면 그 소개 원고에 그렇게 써놓으면 몇몇 분들은 여기 앞에 수석이라고 해야 된다고 이거 꼭 지적해 주시길래 아 이거 이분들의 자존심인가 보다 생각해서 항상 잊지 않고 하긴 합니다만 평소에 궁금했었어요. 예. 아 1월에 한번 나오셨습니다 저희. 예. 제가 그 3프로 가장 최근 출연이 언젠가 캘린더를 뒤져보니까 예. 1월 11일에 출연을 했었더군요. 그 정프로님이 진행할 때 네. 밤에 출연을 했었던 건데 그 1월 11일이 코스피가 장중에 3266포인트 서치를 하면서 역사적 최고치를 기록했던 날을 밤에 출연을 했었던 거고요.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날 4조 5천억 순매수하면서 네. 1일 당일 최대 순매수를 기록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뭐 좀 큰 그림에서 시장을 말씀드리려고 했다가 장중에 일교차가 너무 크게 움직이면서 네. 그 원고를 급하게 수정을 해서 단기 투자 전략 말씀드리는 걸로 그때 급하게 원고를 수정했었고요. 당시 시장이 뭐 얇은 얼음 위에 위태위태하게 서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다. 뭐 얼음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해 보이는데 예. 그 단단한 얼음 위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 계시고 또 그분들 중에서 일부는 좀 얼음 위에서 마구 뛰는 듯한 흥분 조짐들도 조금 있어서 오히려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하자. 그래서 뭐 일부 현금화하고 조금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시에 방송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니까 와이프가 방송 분위기 별로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댓글 반응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느끼기에는 그 시장이 조금 흥분해 있을 때가 보통 네. 이제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성향이 그럼요, 조금 강하죠. 그럼요. 그래서 예. 지금 또 타이밍이 적당히 된 시점에서 다시 말씀 백업 드릴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그렇게 시장을 시작해 왔다가 지난 이번 주 초까지는 나스닥이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됐었죠. 예. 그래서 고점 대비로는 한 나스닥 지수 같은 게 12% 빠지기도 했고 두 자릿수 수익 그 마이너스가 나니까 인덱스가 12%가 빠지면 종목별로는 20, 30% 그렇죠. 이상 빠지는 많이 나왔죠. 종목들이 예. 훨씬 더 많거든요. 시장이 조금 우려가 커지고 이번 주 초에까지만 하더라도 지인들의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시장 어떻게 되는 거냐. 네, 네. 직원들도 전화가 많이 오고 뭐 단 그 문의들의 결론은 그거예요. 시장 끝난 거냐? 그렇죠. 쉬었다 다시 가는 거냐? 예.
라고 하는 건데 끝난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조금 변동성이 크고 울퉁불퉁하게 지나갈 가능성은 앞으로도 더 남아있다 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뭐 일반적으로 시장이 강세장이 끝났느냐 아니냐를 보통 판단하는 건 고점 대비 한 20%로 가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고요. 아, 대개 한 20% 정도? 네. 그게 가장 초보적인 잣대예요. 그럼 지금까지는 쉬었다가 다시 간 건데 20% 넘게 쉬었다가 간 적은 없어요? 그런 경험치에서 온 겁니까? 아니면 예. 왜 20%일까요? 그랬던 적도 있을 거예요. 있을 예. 건데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20% 빠지면 네. 이건 대세가 바뀌는 거 아닌지 생각해봐야 되고 네. 그래서 즉 뭐 대세 상승 강세장에서는 20% 이상 빠지는 하락이 거의 없는 거다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요. 그런데 예. 이번에는 나스닥 지수가 고점 대비 12% 빠졌으니까 아직 그거를 우려할 단계는 아니다. 네. 근데 인덱스가 투 디지트 빠지고 종목별로는 그 이상 빠지니까 시장이 우려하기 시작해죠. 예, 끝나가는 거냐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일단은 시장이 빠르게 돌아서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금리 요인도 있다라고 하고 하니까 시장이 조금 울퉁불퉁하게 지나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번 하락 과정에서 시장에 영향을 줬던 건 뭐 금리 영향도 있을 거고 뭐 중국의 유동성 축소 움직임도 있었고 여러 원인 분석들을 시장에서 하죠. 네. 뭐 중국 유동성 축소 움직임, 뭐 홍콩 증권 거래세 인상, 뭐 코로나에 중국이 가장 잘 대응을 했고 중국의 성장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예. 뭐 가장 먼저 유동성을 축소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은 뭐 분명한 것 같고요. 그 와중에 뭐 국내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리콜 문제도 있었고 예, 있었죠. 예. 뭐 원오브 데미였던 것 같고 시장에서는 금리가 오늘 뭐 새벽 미국 증시도 약간 금리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금리가 지금 시장 약세의 본질로 뭐 거의 굳히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네. 금리 움직임과 나스닥 네. 분봉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네. 뭐 그럴 네. 수는 있는데요. 예. 저는 금리 상승이 그냥 거들었던 정도인 것 같아요. 핑계이거나 네. 거들었던 정도인 본질적 것 원인은 아니다. 그 연초에 지난 1월 11일에 출연했을 때도 시장이 조금 많이 조금 과열 상태고 흥분해 있는 그런 상태고 예. 그거를 금리 상승에 건드렸던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조정 없는 상승, 비싸진 주가, 가격 부담, 투자자들의 약간의 흥분 상태 등등을 네. 금리 상승이 조금 자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럴 수 있는 게 그 보통 이제 시장이 어떤 초대형 위기가 있고 나서 시장을 바닥을 잡고 나서 시장이 1차 상승하는 데까지는 보통 한 10개월 정도였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나서 1차 상승 마무리 짓고 나서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가는 형태였었고 예. 그게 뭐 1929년 대공황 직후에 미국 증시도 그랬고 1938년이나 뭐 1974년 2009년에 금융위기 때도 예. 그랬고 그런데 그런 초대형 위기 이후에 시장이 1차 상승하는 것들 중에서 작년 3월 팬데믹 이후에 예, 이번에 예. 미국 증시가 올라온 게 가장 길게 그리고 가장 높이 많이 예, 많이 상승 거의 한 1년 올라왔죠. 네. 예. 뭐 그렇다 보니까 뭐 가격 부담은 커지고 시장이 약간 과열 상태로 들어갔었던 거고요. S&P 500의 트레일링 PR 기준은 트레일링 PER은 32.3배까지 이번에 올라왔고요. 트레일링 PER이 예. 뭐예요? 그러니까 확정 기준. 과거 확정 기준 대비해서 지금 주가를 나눈 게 포워드 개념이 아니고 주가가 네. 작년 실적과 네. 생각하면 PR이 얼마냐? 32.3배. 32.3배. 이번에 최고가가 32.3배고 이번에는 지금은 32.0배예요. 네. 그게 테크 버블이 최정점에 있었던 99년 말에 30.7배를 뛰어넘은 수준인 거죠. 네. 그래서 시장에 아무래도 과열 부담이 조금 있었고 가격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 금리 문제가 금리 문제가 하니까 시장이 약간 민감하게 반응을 했었던 거고요. 예. 시장이 조금 과열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당시에도 드렸었는데 뭐 1월 말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일 이평선하고의 이격도 단기 많이 올랐었죠. 예, 그게 예.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게 전 세계 증시들 가운데서 한국의 이격도가 가장 많이 벌어졌었어요. 전 세계 증시 그만큼 예. 단기 오름폭이 컸다라는 거 컸던 상태에서 금리 상승이 건드렸던 거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상승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 그거가 본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그게 지금 뭐 미국 그 국고채 10년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뭐 1.7 오늘 새벽에는 1.5 이러는데 1.5 내지는 1.7%의 금리 수준을 지금의 경제 펀더멘탈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냐. 그것만 따져보면 답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네. 근데 뭐 팬데믹 상황을 제외하고 나면 미국의 성장률이나 CPI가 2% 초중반 정도예요. 예. 근데 시중 금리가 한 2% 초중반 정도 되면 그때 지금 그 금리 레벨을 경제 펀더멘탈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예. 현재 1.7, 1.5 내지의 시중 금리를 견딜 수 없는 수준인 거냐? 그건 아니다.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뭐 워낙에 막대한 유동성이 풀려 있고 원자재 가격도 오른다고 하고 팬데믹 때문에 공장 못 돌려서 서플라이 쇼티지도 나고 그다음에 수요 측면에서는 워낙에 사람들이 쓸 돈 못 쓰고 하면서 억눌렸던 소비가 폭발할 거다. 펜트업 디맨드가 나타날 거다 하는 요인들이 금리 상승을 자극할 수는 있죠. 예, 예.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할 수는 있는데 다 따지더라도 코로나 극복하고 경기 정상화되는 것에 따른 금리 정상화 수준이지 그게 예. 일각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인플레가 오겠느냐. 이번에 금리 상승 국면에서 금리 상승에 배팅했던 헤지펀드들 가운데서는 일부는 미국의 인플레가 투 디짓 정도 두 자릿수 상승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거다라고 배팅했던 헤지펀드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건 전년 대비 네. 뭐 그 코로나 때니까 네. 뭐 일시적으로 내지는 아니면 예. 조금 더 일시적인 것보다도 조금 더 길게 물가 상승률 투 디짓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배팅이 들어갔던 헤지펀드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과연 그렇겠느냐? 그냥 정상화 수준이지. 물가가 오일 쇼크처럼 스트럭처럴하게 올라갈 가능성이나 아니면 길게 올라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여전히 경기가 안 좋고 예.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전의 상태로 금방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 경기가 안 좋아서 여전히 노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나타나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은 거고요. 지금까지 최근까지 흘러온 이제 물가 상승률의 그래프 네. 최근까지의 금리의 흐름을 뭐 한 2, 30년 쭉 보면 네. 금리도 대세 하락 물가도 대세 하락이 말씀하신 대로 맞아요. 네. 네. 뭐 차트를 한번 좀 예. 그림을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네. 그림 보시면 이게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그런데 미국 금리는 40년 동안 떨어져 왔어요. 저게 지금 보고 네. 있는 게 우리가 40년 네. 동안의 미국 금리입니까? 그래서 뭐 오일쇼크 이후에는 계속해서 금리가 떨어져 왔던 거고 예. 물론 이제 부분 금리 반등 국면들이 있죠. 지금 그 국면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이 심각하게 물가 때문에 예. 시중 금리가 크게 튈 가능성이 있겠느냐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저렇게 내려오는 저게 금리라고 하셨습니까? 네, 10년물 미국 국채. 저게 왜 갑자기 튀겠냐 다시. 네, 그럴 가능성은 좀 이 추세가 바뀔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예. 뭐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금리가 계속 내려오고 이 미국 이전에는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로 갔고 네. 유럽이 그 유럽 재정 위기 겪으면서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갖고 사실상 전 세계 모든 정부가 정책 금리를 제로 수준 정도에 묶어두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정부 가운데서 금리를 올렸던 나라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짐바브웨. 네,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금리가 시중 금리가 예. 크게 오를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네. 저렇게 계속 저 10수년간 네. 계속 금리가 낮아져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를 네. 그 이유가 바뀌었으면 다시 이제 턴업하는 거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배경과 이유가 변함이 없으면 이렇게 좀 튀다가 내려올 거다라는 말씀이 더 신뢰감이 가는데 네. 그 이유가 뭐였던가요? 여러 가지로 좀 분석을 하고 예. 하는데 그 기본적으로 성장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성장이 없기 때문인 성장이 것 같고, 없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성장률이 2%까지 내려갔고, 예, 금융위기 이후에 뭐 그렇게 돈 많이 풀고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설비 가동률이 80% 내외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은 아무리 푸는데도 그게 실물 경기로 안 가고 원래도 경기가 계속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상태에서 돈을 많이 푸는 게 실물 경기를 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성장의 과실들이 상당 부분 따진 상태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푼다고 하더라도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성장이 없다. 네, 실물 경제. 위원님, 그 네. 요즘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네. 뭐 작년에도 더 좋은 기업도 많고 네. 올해는 더 좋을 거고 내년에도 계속 실적이 투 디지트로 계속 올라갈 거다 하는 기업들이 수두룩한데 네. 그거하고 성장이 별로 없다는 거는 좀 충돌되는 개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는 주식시장 플레이어들이니까 예. 주식시장 플레이어라는 거는 상장된 기업들인 거잖아요. 근데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 쪽에서는 예. 좀 어둠의 그늘에 있는 업종들이 좀 많은 거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뭐 기업들은 사상 최고치 실적 내고 하더라도 네. 자영업자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은 힘든 것처럼 좀 양극화된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금리와 물가는 전체 평균에 맞춰서 움직이니까 네. 그건 다운턴이고 네. 우리가 보는 혁신 기업들이나 혹은 네.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야 상위권에 분포하는 상장 기업들이니 네. 그건 다를 수 있다.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부터는 금리가 물가가 오르는 분위기다. 십수년간에 그 아래로 내려오던 거 말고 다시 턴어라운드 했어 하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근거를 들어보면 그동안 저금리의 원인이었던 게 두 가지인데 크게 보면 중국이 세계 공장으로 열심히 낮은 인건비로 싸게 만들었던 거 하나 네. 그리고 아마존 효과라고 해서 유통비용이 급격하게 줄어서 나온 효과 두 개가 합쳐져서 그동안 물가가 계속 눌렸던 것인데 아마존 효과 아마존 너무 잘하는 거 보면 이제는 바닥 찍었다.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잘하겠냐. 중국 이제는 인건비 올라가고 있는 거 당신들 보지 않냐. 이제 그 두 가지가 끝났다. 이제는 다시 물가 오르는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동의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중국의 임금 상승률이 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타났던 건 2000년대 중반부터 계속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임금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네. 그런 부분이 물가 코스트 푸시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러면 예. 코스트 푸시적이 중국의 임금이 올라서 물가 상승이 오를 거고 네. 기업 측면에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으면 생산 시절 이전 시켜버리면 되거든요. 그럼 중국 이외 네. 다른 곳으로. 네.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라로 거론되는 나라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곳이 인도 같은 경우 예. 미중 무역전쟁 진행될 때 중국 다음에 생산 기지로 많이 거론됐던 곳이 캄보디아나 베트남 같은 곳이거든요. 예. 그런데서 뭐 어차피 생산시설이라는 거는 세금이든 임금이든 네. 물류든 그런 것을 최적화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만약에 임금 코스트적인 중국의 임금 때문에 예. 만약에 코스트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럼 생산 시설을 이전시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효과도 말씀하셨는데 아마존 효과가 물가를 낮추는데 분명히 일조를 하는 게 예, 하고 예. 있는 게 맞아요. 예. 그런데 이번 팬데믹 때문에 전자상거래 혹은 인터넷 쇼핑들이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이제 15%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체 소매 판매 네, 전체 예. 소매 판매 우리나라는 이제 뭐 30% 정도 된다고 하나요? 그런 수준이어서 아직도 전자상거래가 침투해야 될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여전히 코스트 네. 다운 할 만한 네. 여지가 많다고 보시는군요. 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에 대한 중요한 답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네. 저는 그냥 전 세계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마디씩 할 만한 분들을 다 일단 어느 섬에 모아서. 9박 10일 줄 테니까 알아서 토론을 해가지고 결론을 가져와라. 또 나 흩어져서 여기서 이 얘기 저기서 저 얘기 하지 말고 그렇게 좀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현실적으로는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건 아실 거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정답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말씀드린 게 항상 정답은 아니고 네. 많은 뷰를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뷰를 뭐 초이스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3프로 TV를 이 밤에도 하는 거죠. 네. 이런 분 저런 분들 다 섬에 모실 수 없으니 저희가 움직이는 섬이 되겠습니다. 아, 일주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늘도 집에서 가족들은 나오신 거 보고 계시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반응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채팅창에서 오늘 모이신 분들 댓글 좀 이쁘게 날려주세요. 이승우 수석 연구위원님 집에 가면 댓글 보고 하신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승우 연구위원께서는 지금이 일시적인 그동안 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일 뿐이고 전반적인 저금리 저물가 흐름이 바뀐 것이 아닌 것 같으니 앞으로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만약에 오늘 선물 시장이 금리 때문에 빠진다고 하는 것처럼 뭐 금리 변수만 단독으로 놓고 봐서 금리 때문에 금리가 올라서 시장이 뭐 2% 3% 이렇게 빠질 때는 저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라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금리가 본질이 아니라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가격 부담도 해소를 해야 되고. 예. 높아진 금리에는 적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높아진 금리는 1.7, 뭐 1.9, 2% 보이지 않는 수준이면 전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시간만 주어지면. 근데 시장의 가격 부담을 덜기에도 또 그다음에 금리에 적응할 때까지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앞서서 그러니까 금리 때문이다라고 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받아도 되는 이유가 뭐 차트 한번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 2번 한번 띄워줘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2번 그림은 그 하얀색이 S&P 500 주가고요. 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금리 변동성이에요. 하얀색 올라가는 건 지리산 등산하는 것 같은 저 그래프는 S&P 500이고. S&P 500이고 금융위기 이후 주가 현재까지고요. 파란색은 뭐예요? 금리 변동성. 금리의 변동성? 그러니까 빅스 같은 지수, 채권의 빅스 지수 같은 거라고 저게 튀면 금리가 급등했다는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항상 금융위기 이후에 매년 그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예. 내년에는 금리 올리겠지. 내년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나설 것이다. 예. 엑시트할 것이다 라는 우려들이 매번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장이 당연히 흔들흔들을 받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추세는 영향을 안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지금도 금리 관련한 우려하는 지금의 국면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났던 금리에 관련한 판단착오 국면인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의 본질이 인플레가 나타나고 금리가 시중 금리가 오르고 결국엔 연준이 금리 인상할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박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도 전 타임에서도 뭐 금리 오를 때마다 연준을 바라보면서 눈을 글썽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다, 뭐 YCC다 등등 하는데 연준이 시장의 그런 바람에 즉답적으로 응답을 안 하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나 아니면 YCC 쓰게 되면 인위적으로 금리를 묶어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금리를 누르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더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요? 금리가 낮아지면 돈이 더 풀리니까. 연준이 하여튼 뭐 스위치 누르면 그게 결국은 돈 푸는 일이 될 테니까 어떤 쪽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금리 1.5, 1.7 수준의 금리는 펀더멘탈이 버틸 수 있으니 인위적으로 더 누르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가 더 나타날 가능성을 연준이 우려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뭐 시장이 지금 뭐 금리가 이렇게 오르니 뭐라도 내놔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꼭 정답은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표현은 그렇게 안 하셨겠습니다만 이승우 수석연구위원께서는 앞으로 한 10년, 20년 보더라도 저금리 당연할 거고 왜냐하면 성장이 없으니까 저물가 뭐 꽤 그럴 것이다. 중국 아니면 인도가 만들 것이고 유통의 혁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성장이면 뭐 고용이 좋아지겠나 뭐가 좋아지겠나 결국은 소비도 그리 뜨겁지는 않을 테니 물가 오를 일은 또 적을 테고 계속 이렇게 간다는 뜻이잖아요. 결국은 아직까지 뭐 10년, 20년 내다보면 다른 변수는 잘 안 보입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차피 그 성장이 낮아지게 되면 전체 성장률이 낮아지게 되면 그 가운데서 성장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기업들, 마켓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거죠. 반대로 여기저기서 성장이 높게 나타나면. 오히려
가치주들이 주가가 훨씬 더 좋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네. 수익률 그냥 네. 돈 버는 비율 게임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앞으로도 저성장이 쉽게 탈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예. 뭐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훨씬 더 활발해질 겁니다. 성장의 희소성. 뭐 최근에 금리가 조금 튀었다고 해서 가치주들 움직임이 좋잖아요. 예. 가치주의 대표적인 게 은행 업종 같은 거고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은행 업종들의 수익성이 개선이 되니까 예. 그래서 최근에는 가치주들이 아웃퍼폼하고 성장주들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언더퍼폼했던 건데 예.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오히려 성장을 찾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더 활발해질 거다라고 봐요. 것이다. 네. 그래서 성장주의 프리미엄은 네. 금리가 아래로 더 밑으로 더 뚫고 내려갈 수 있다면 그럴 것도 같은데 네. 야, 금리가 지금 한 1.5고 뭐 네. 더 내려가 봐야 1이 있고 그러면 금리도 더 내려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조차도? 그러니까 세상이 활발해지지 않고 경기 안 살아나는 건 동의하더라도 네. 저금 물가도 0에 가깝고 금리도 0에 가까우면 어떻게 그거보다 더 내려가랴? 그런 고민도 있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럽의 재정 위기가 터지고 나서 유럽의 금리 독일채가 뭐 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네네. 0.8%까지 예. 갔었잖아요. 그 마이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건 내가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마이너스 0.8%면 1년 뒤에 내가 상환을 할 때 원금을 9,920만 원만 갚으면 된다는 네. 뜻이거든요. 마이너스. 이자는 은행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 그래서 그게 경제학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라고 했었던 거가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네. 나타나고 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현대통화 이론의 뭐 한 자락이기도 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풀고 아무리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물가 상승률은 예. 안 나타난다. 뭐 현재 목도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매번 이런 일 있었다. 분위기 조금 달라지면서 그동안 많이 오른 주가가 부담이 되면 항상 연준이 뭐 다시 금리 감아 올리는 거 아닌가 하는 등등의 예, 이른바 텐트럼들이 네. 크건 작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범주인 듯하다는 네. 거예요. 그렇고 조금 쉽게 표현하면 그 금리 관련해서 시장이 판단차고 내지는 예. 헛스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아니 우리는 금리를 정책을 엑시트할 할 생각이 없어요라고 하는 게 파월 네. 의장이 계속 말하고 있는 바고요. 금융위기 이후에도 우리는 상당 기간 저금리에 머무를 거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금리 올리겠지. 내년에는 또 정말 올릴 거야라고 하는 예. 그게 뭐 시장의 속성이기도 하죠. 정책을 한 발 앞서서 네. 예측하게 하고자 해서 대응하고자 하는 게 시장의 속성이니까 지금 금리 관련한 우려가 등장하고 있는 게 금융위기 이후하고 국면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금리 관련 판단차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시장은 또 이런 의심을 하다가 다시 아닌가 보다 하고 마음을 안정을 찾아왔던 게 그동안의 히스토리라면 네. 이번에 불안불안함은 어느 정도 기간이 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이제 그 차트 한번 보실 건데요. 그림 5번을 좀 띄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림 5번은 위에 부분은 S&P 500 주가고요. 아랫부분의 막대 차트는 분기별 S&P 500의 등락률이에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 증시가 쉬는 건 분기 1분기 정도 쉬거나 맥시 한 2분기 정도 쉬었었어요. 2분기 연속 쉬었던 게 한 두 차례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3분기 정도까지 3분기 연속으로 쉬었던 국면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면 S&P 500은 지금 연초 대비로는 한 5% 가량 상승해 예. 있는 그런 상태고 뭐 시장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S&P 500은 정작 이렇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상 강보합 정도였던 거고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부담도 조금 덜어야 되고 높아진 금리 레벨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시장을 상승을 이끌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을 하거나 예.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적어도 다음 분기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재미없을 가능성은 열어둬야 돼요. 보통 이렇게 흔들리고 시장이 네. 의심하기 시작하면 네. 한두 분기는 가더라. 네. 그래서 올라온 거 생각하면 한두 분기 정도는 쉴만하다. 네. 그래서 앞서 시장이 조금 변동성 있게 내지는 예. 울퉁불퉁하게 지나갈 거다라고 표현을 드렸던 것도 그런 거고요. 조금 더워지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시장이 다시 지금 환경에 익숙해져서. 적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은 하루에 금리가 좀 오르면 또 시장은 툭 떨어지고 네. 또 금리가 내려가는 것 같으면 빠르게 오르고 이제 이런 공식이 요즘 며칠은 적용되는데 오늘도 금리가 오르는 건 그냥 막 엊그제 혹은 그 전에 금리가 올랐던 그 시장의 그 불안함
그게 또 똑같이 반영되는 거겠죠. 언제 네. 오르고 어떤 뉴스가 있어서 오르는 그런 건 아닌 겁니까? 네. 그 오늘 뭐 22 인사가 약간 예. 금리 상승에 조금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던 부분이 조금 있고요. 네. 있고. 근데 그 정도의 측면이 이전보다는 글쎄 뭐 지금도 적응 과정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10년물 금리가 1.9BP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 강세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예, 예. 그런 과정이 모두 다 금리 적응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글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금리 때문에 시장이 조금 충격을 크게 받는다 네. 라고 하면 저는 좀 나눠서 담으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단 조금 이번 하락 과정에서 비중을 좀 줄여놓으셨던 예. 분들 예.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번 시장에서 주변에 보면은 대응을 잘하셨던 분들이 조금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안고 떨어진 그런 상태고 예. 만약에 비중을 조금 줄여놓은 보신 분들이 계시면 금리 때문에 시장이 많이 떨어질 때는 조금 나눠서 받아도 전 무방하다라고 봅니다. 이런 불안불안함이 한두 분기는 네. 갈 수는 있으나 네. 기간 조정일 것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러게요. 뭐 금리 상승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흔들하는 게 어찌 보면 큰 본질적인 뭔가는 아니니 이런 걸로 고민하는 정도가 뭐 길게 보면 행복한 시절일 수도 있다. 그 마지막으로 좀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리고 나올까요? 예. 금리 한번 예.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림 3번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재밌는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되고요. 붉은색 금리가 되고 예. 위에 가지처럼 뻗어있는 차트 선들이 그 시점에서 2년 내지는 3년 뒤에 국고채 금리,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네. 돼 있을 거냐를 전망한 거예요. 예. 근데 보시면 거의 말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5% 내외까지 네. 형성이 될 거다라고 예. 봤었던 거죠. 근데 그 레벨은 구경한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0.4%, 얼마 전 0.5%까지 내려왔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리 계속 올라갈 거다라는 전문들이 계속 등장을 할 거야 앞으로도. 네.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단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의 정상화 수준이지 시장이 걱정하는 것만큼 예. 아주 높은 수준의 인플레거나 스트럭처라는 인플레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논리와 어떤 생각으로 그런 결론을 내리셨는지 이렇게도 설명해 주시고 저렇게도 설명해 주셔서 오늘은 아주 깔끔한 결론을 얻고 가네요. 시장은 뭐 말씀하시는 거와는 약간 오늘은 다르게 움직입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적응의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주말에는 집에서 뭐 하십니까? 이제 다음 분기 자료 준비를 해야 돼서요. 아마 주말에는 출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석 연구위원쯤 되면 공부 좀 이제 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세대의 이승우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